정도 안 되네. 어, 야, 얘또 잔다. 뭐 뭐니? 정한 이거 뭐니? 비 오는 거니? 실내인데 왜 비가 와? 야, 전장에 뭐 하는 거야? 모르겠네. 아이씨.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이거 전세 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뭐야. 야, 나 공부해야 되는데. 야, 책도 젖었잖아. 아, 진짜 짜증나. 하지 마. 야, 미안해. 집 갈 때 깨워줘, 자기. 아, 자, 들어. 아, 뭐 하는 거야? 뭔 자기야. 어, 선우야. 별밤할 시간이다. 우린 별밤이나 듣자. 그래, 그러자. 창밖에 별들도 외로워 노래 부르는 밤 다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12월의 아름다운 밤, 별밤지기 민경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은 안팡의 써니님께서 사연을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민경호님.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지내오던 소꿉 친구들이 있습니다. 씹던 껌도 나눠 씹는 그런 사이예요. 정말 사이가 좋은 친구인가 보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같이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뒤부터 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피하기만 해요. 이러다가 우리 사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경호 오빠,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아이고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끝까지 믿었고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었죠. 그 소꿉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먼저 사과하세요. 오늘은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동물원의 해화동입니다. 나 먼저 간다. 야, 너 어디 가? 태기한테. 뭐야, 선우야 어디 가니? 선우야 어디 가니? 잠이나 자도 뭘 하겠다. 뭔 소리야? 나 겁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단어라 20개나 외웠어 내가. 재택. 어? 너 별밤 들었냐? 어, 들었지. 내가 학교 얘기하고 그런 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예민해서 그랬어. 아니야, 나도 내 입장만 생각해서 미안해. 아니야, 너 원래 그렇지 뭐. 됐어, 우리 이런 거 안 어울려.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미안해. 미안해. 야, 지금쯤 애들 화해했다니까. 왜 우리가 왜 가야 돼? 야, 아까 싸울 땐 뭐 서로 죽일 것 같이 싸우더만. 아, 뭔 소리야. 야, 걔네 나는... 몰카했다니까 빼봐. 아니, 카메라 없었잖아 아까. 아, 아니야. 야, 잘 찾아보면 있었어. 아, 야, 4개 할래? 나 50링깃. 50링깃? 어, 아, 야, 계속... 묶어 더블로 가. 묶어 더블로 가. 쫄려? 네. 봐봐. 어, 뭐 봐봐 얘네. 둘이 싸운 거 아니었어? 아, 화했지. 아, 그래도 아워 스토리는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50링깃. 뭔 소리야, 더블이라니까. 100링깃. 아,
그래 우리는 안 싸우는 게 어울려. 너는 빨리. 뭐야? 알았어 봐줄게 봐줄게. 아니다 우리는 화해. 아 넌 가 넌 가. 어우 씨. 정한이만 와. 왜 그래? 아, 가자. 야 같이. 야 너 뭐야? 야 오지 말라고. 백리긴. 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소식을 외치네 주가슴이시네 Oh,
토요일 아침부터 어디 가냐? 나 도서관. 아우스트리도 끝났는데 나 진짜 공부할 거야. 진심이다. 너가? 아유 퍽이나. 야 잠이나 자지 마. 아 짜증나. 성불아 같아. 아 그래서 몇 시 올 건데? 몰라. 늦게? 밤? 몇? 정확히 몇 시? 뭐하러 하려고? 아 비 올 거 같은데 이거라도 쓸래? 됐어. 가라. 잘 가.
엄마, 나 슈퍼 다녀올게. 웬 비야? 혹시? 어? 일찍 좀 다녀. 아, 저 때 힘들긴 했지만 진짜 재밌었지? 맞아. 50팀 연습하면서 애들이랑 진짜 많이 싸웠는데 별밤? 그때 여보가 별밤에 사연 보내서 진짜 풀었지 아니었으면 아, 우리 아직 못 풀었을 거야, 그지? 응. 여보가 진짜 그러고 보면 최고야. 야,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는 줄 알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지. 내가 여보랑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진짜. 여보, 근데 그때 우리 세 명이서 영화 보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걔는 왜 안 온 거야? 빨리 가자. 우리 늦겠다. 그래. 포레스트 검프 재밌대. 야, 언제적 영화야? 아, 한 달 됐었나? 얼마 안 됐어. 아, 미안. 아, 근데 성덕선이 왜 이렇게 하나? 곧 오겠지 뭐. 정환아, 어, 밥은 먹었어? 아, 아직. 이따가 덕선이 오면 같이 먹자. 아, 그 저기 태가. 정환아, 아, 너 먼저 말해. 나 할 얘기 있어서. 나 덕선이 좋아해. 친구로서 말고 여자로. 에휴 바보야, 난 다 알고 있었어. 야, 얼른 가서 덕선이 잡아.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에휴 바보, 답답해가지고. 너는 무슨 얘기야? 됐어, 나 가서 영화 티켓이나 사. 이따 올게.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하나. 태가. 덕선아. 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아니야, 근데 얼마 안 됐어. 정한이는? 글쎄, 화장실 갔나 봐. 덕선아, 우리 늦겠다. 얼른 들어가자. 기억 잘 안 나네. 근데 이거 우리 인터뷰한 거 방송 언제 나오죠? 우리 애들 또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지? 우리 예쁘게 잘 나왔겠죠? 여보님 머리도 예뻐. 응?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주셨는데. 자, 저희 먼저 드라마 팀 나와서 인사 주세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에게 너무 멋있는 댄스를 보여준 우리의 워십 팀. 빼먹을 수 없죠. 저희 뒤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신 스태프 팀들.
자, 까먹을 것 같은데 이제 위에서 수고해주신 방송팀들 자,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악기팀들 너무 잘하죠. 악기 솔라 부를까요? 피아노 솔라. 우리 오르간 솔로. 자, 우리 버디 일렉 기타. 멋지게 베이스를 쳐준 자, 우리 도와준 색소폰 솔로. 멋진 드럼 솔로 들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정현